아니 여기가 너무 김밥집이라서 이게 제주도 원탑이래요. 3,000원부터 하트성 넘어가거든요. 무조건 두 줄이 있어요. 네, 예약제예요. 30분 전에 예약을 하면 그래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거의 다 차례가 오고 있네요. 6시 10분 예, 저요. 접니다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고생 잘 먹겠습니다. 크다, 많아. 봐라, 그 뭐 제주도에 그 뭐 줄 서서 하긴 했는데 그 뭐야 그 오는정 김밥이라고 가지고 국내 뭐 원탑 김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랴부랴 예약하고 30분 기다렸다고 사와가지고 내가 그냥 그 비행기에 반입해가지고 이게 가져왔단 말이야. 보기면 그거 밀수 아님? 야 씨 막 이게 밀수라고? 트위터 하나 조질라고. 일단은 대주 오는정 김밥 치면 못 빠져. 리뷰가 2213개야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성신당, 군산의 이성당 이런 데보다 오히려 리뷰가 더 많아. 여기야 여긴데 줄이 존나 서 있고 사인 존나 돼 있어. 사인 연예인들 사인 다 돼 있어. 내 거는 돼 있어. 아 근데 이렇게 보여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직캠으로 보여줄게 얘들아. 기본김밥인가 보네. 와 냄새랑 윤기가 참기름을 일단 졸라 발랐어. 일단 먹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김밥에 참기름을 야 기본김밥의 아내가 이렇게 치웠으면은 잘릴 수밖에 없다 야. 여러분들 김밥 천국 김밥 나라 안에 계란 단무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. 햄이 근데 여러분들 햄을 두 개를 썼어. 무언까지 그리고 치즈김밥을 주셔보겠습니다. 이야 씨. 치즈김밥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공통점이 뭔지 알아? 대회에 대해서 안 할게요. 봐봐 야 웬만한 치즈김밥에 치즈 넣을 때 앙팡 치즈를 네모나 정사각형짜리로 5등분해서 한 줄 넣어주잖아. 이거는 절반 정도 넣었어. 일그러졌잖아. 괜히김밥 뭐야? 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? 이게 그건가 보네. 밥 사이에 햄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? 나 멸치. 이거 뭐? 멸치에다가 뭔 소스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멸치에다가 마요네즈에다가 김치? 이거 뭔 소스지? 와 마지막은 참치김밥. 내가 지금 요즘 맛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똑같아. 야 이거 봐 김밥 천국 이런데 계란이랑 여러분 단무지가 존나 크잖아. 야 안에가 밥이 없어. 안에 고명만 있잖아. 아니 이런이 잘될 수밖에 없다니까. 사실은 이건 똑같아. 그냥 안 아껴. 나는 좀 라면을 좀 먹을게. 내 라면에 김밥은 거의 정업이지 정업. 그리고 가끔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원래 뭘 라면을 먹든 김밥 먹든 재료의 참맛이 있는데 가끔 김밥을 국물에 담가 먹는 새끼들 서로 오염이 되는 거거든. 라면 국물 텁텁해져. 너 참치 기름 떠다녀. 그거 담가 먹는 거 그거 아니야. 뭐 그것도 둘이 같이 넣는데 라면 센터에 넣고 김밥을 라면에 담는다. 그냥 국자에 날려야지. 나 같은 새끼야. 라면 국물에 찍으려면 참치김밥을 라면 국물에 넣으면 너무 손수가 둔탁해지고요. 기본김밥을 라면 국물에 넣어놓은 것 정도면 그럴 것 같은데 국물은 맞지? 아 근데 안에 있는 고명은 너무 사기다. 밥이 없어. 밥이 1회 고명 9. 와